리아는 절대 안 돼. 맞아요. 기억 안 나요? 맞아. 몇 년 전 제주도를 같이 가족여행 갔을 때였지. 리아가 갑자기 비행기를 보더니 우야호 하더니 그만큼 신이 나셨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비행기에 착석하고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옆을 딱 보니까 리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비행기 창문을 봤더니 리아가 날개에 매달려서 비행기가 가고 있더라고. 아, 그때 기억이 나는구만. 전에 산에 갔을 때 기억나죠? 리아가 너무 신이 나서 군부대 지역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군인 아저씨들 표정을 당신이 봤었어야 했는데. 맞아. 그때 그냥 확 총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어쨌든 2번 하와이는 절대 안 돼.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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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렴. 어? 에? 아빠?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요? 드디어 회사에서 잘리신 거예요? 잘리다니 아니거든. 아빠 내일 하와이로 해외 출장 가게 됐거든. 그래도 준비하려고 일찍 퇴근했어. 어? 하와이요? 저도 갈래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빠 일하러 가는 거야.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서 정신없이 일하는 자리에 네가 가긴 뭘 가. 아빠 놀러 가는 거 아니다. 그래요? 여보, 그냥 출장 간다고 하면 되지. 아무리 리아가 순진해도 해외로 간다고 하면 의심할 텐데 왜 그랬어요? 그런가? 방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담? 엉망진창이네. 오늘 얼굴처럼. 어이? 이건 요루루 여권이잖아. 에이? 왜 이런 데 있지? 에이? 아 뭐야 오빠, 왜 남의 마음을 함부로 들어와. 그리고 내 여권을 왜 만져. 너 갑자기 여권을 왜 꺼내놨냐? 너 어디 가? 내가 어디 가긴 어디 가! 그냥 아까 친구들이랑 공원 놀이 한다고 쓴 거야! 그래? 리아야 밥 먹어! 밥 먹는다 하면 맨 먼저 와서 앉는 애가 왜 아직도 안 내려왔대? 그러게 말이야. 아빠! 어어어! 아빠! 요루루 하와이 데려가죠? 뭐? 맞잖아요! 하와이 데려가는 거 맞네! 아까 요루루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따만한 집에서 밤파티를 챙겨놨던데. 하와이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밤파티 챙긴 거고. 왜 요루루만 데려가요? 요루루만! 나도 데려가요. 나도 하와이에서 예쁜 누나 볼 거라고요. 아니야. 반팔티 든 그 진가방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요르르 방에 옷장에 옷이 너무 많길래 안 입는 옷 넣어 놓으려고 잠깐 그 진가방에 그냥 하나 준 거라고 그냥. 에? 그래요? 요르르 하와이 안 가요? 아 그래. 내가 하와이를 왜 가? 내가 아빠 회사 직원이야? 외국 바이어야? 아 리아야 그러지 말고 오늘은 돼지고기 반찬이다. 앉아서 밥 먹으렴. 어? 오늘은 리아만 특별히 돼지고기를 준비했어. 어? 밥 먹자. 꿈이다. 리아야 맛있게 먹어.
또 지금 몇 시야? 어? 새벽 5시네? 물이나 마셔야겠다. 뭔가 수상한데? 이거 봐, 요르루가 없잖아. 하와이 간 게 분명해. 엄마, 엄마!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일어났어? 요르루, 하와이 갔지? 하와이 간 건 맞지? 아빠 아침 비행기로 갔을 거 아니야? 요르루 하와이 간 건 맞네? 무슨 소리야? 새벽에 아빠 하와이 가신다고 할머니가 마중 오셨는데 아빠 마중하고 요르루 할머니랑 같이 운동 겸 약수터 갔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 평생 깨울 때는 일어나지도 않더니. 아 빨리 올라가서 자. 지금 시간이 몇 시? 그래? 아니 난 또 요르루 하와이 간 줄. 아유 무슨 소리야. 빨리 위층 올라가서 잠이나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 새벽이야. 아유 쿠키가 다네. 아 그나저나 펜트하우스 진짜 개꿀잼이네. 어머 어머 제가 죽을 줄은 몰랐어. 주단태 진짜. 엄마 엄마 요르르 하와이 간 거 맞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하와이 맞네. 아 아니라니까. 아 방금 요르르 나갔는데 못 만났어? 네? 방금 요르르 현둥이랑 논다고 급하게 나갔어. 아, 넌 아까부터 왜 자꾸 무슨 하와이 타령이니? 엄마 지금 드라마 매우 중요한 장면이란 말이야. 허튼 말 하지 말고 올라가서 숙제나 해. 진짜 앉았어? 아, 그래. 뭐? 그럼 내가 전화해본다? 아유 알아서 해! 아 정말 여보세요? 아 어디야? 에? 너 현둥이네 집이지? 에? 진짜지? 너 하와이 간 거 아니지? 아 뭘 자꾸 하와이 타령이야. 아니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끊어! 거봐 아니라니까. 그 뭐 해외 나가서 로밍 멋있게 하면 해외 나가서도 전화 되잖아요. 아니에요? 숙제나 하러 가.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할 거면 올라가서 숙제나 해. 진짜 아닌가? 졸려. 하루 종일 김리아 그 녀석한테 시달리느라 삭신이 쑤시네 아주 그냥. 에휴 이제 잠이나 자야지. 가미나리요 고쿠 이치노카타 백혈귀신. 엄마 엄마 뭐 여름 하와이 간 거 맞지? 깜짝이야. 늦은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안 왔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와이 간 거잖아. 맞지? 맞지? 아이 누가 이 밤에 소리 지르래. 귀청 떨어지겠다. 아까 요르르랑 통화할 때 못 들었어? 요르르 현둥이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허락 맞고 나간 거야. 왜 담들 다 자는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 어떡해. 야 빨리 자. 진짜 아닌가 보네? 엄마! 그럼 나 오늘 여기서 잘래요. 아유 그래 여기 옆에 와서 누워 그러면. 네. 요르야 하와이 오니까 좋지? 응 좋아.
오빠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안 돼 안 돼. 어? 우리 어디 놀러 갈 때마다 꼭 길이 지어먹고 사고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해이를 데리고 나와. 리아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런가? 아 어쨌든 예전보다 빨리 일이 끝났으니까 아빠랑 하와이에서 재밌게 놀자. 응!